안녕하세요. 한동안 회사입니다. 저는 셀리턴 의료 전문을 맡고 있는데요. 최근 셀리턴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통증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여기 손 좀 보시죠. 전자기장인데요. 통증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의료 자문위원으로서 무상 공급을 받았음을 미리 밝힙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름이 익스럭스네요. 알고 보니 탈출을 의미하는 익스트와 고급스럽다는 럭셔리의 합성어로 고급스러움을 넘어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는 아니고 가정용 마사지 기기로 허가되어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통증에 적용되는 마사지 기계들 보면 신체를 일정 압력으로 두드리거나 가압하는 방식인데 익스럭스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전자기장을 인체에 침투시켜 근육 조직을 자극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바로 전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드리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나 관절이 약한 여성이나 노년층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익스럭스가 통증을 억제하는 원리를 알아볼까요? 익스럭스는 펄스 전자기장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전자기장이란 전기장과 자기장을 아우르는 단어인데요. 지구 자기장의 진동을 닮은 펄스 진동을 일으키는 전자기장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인간은 지구에 살면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자기장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펄스 전자기장을 국소부에 적용시키면 세포의 대사 및 활성을 촉진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면서 치유 반응을 높이며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펄스 자기장을 만성적인 통증 관리에 적용하고자 연구 중에 있습니다. 펄스 전자기장은 영어로 Pulse Electromagnetic Field라고 하는데 줄여서 PEM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글 등에서 PEMF를 검색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익스럭스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파워를 켜고 오 무슨 우주선이 날아가기 직전에 소리가 납니다. 이쪽에서 약간 바람이 나오는데요. 이쪽은 아무 감각이 없고 지금 보면 여기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 누르면 모드 1, 모드 2, 모드 3로 바뀌고 지금 이게 파워 같은데요. 1단계 뭐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죠. 2단계 3단계 3단계까지 있네요. 5단계까지 있네. 5단계까지 모드는 세 종류가 있고 파워가 1,2,3,4 그리고 타이머 20분 30분까지 되고요.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이렇게 되네요. 그럼 해볼까요? 어쩔지 모르니까 모드를 1단계로 해놓고 모드 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드 1 손바닥 감각 한번 볼까요? 깜짝이야. 모드 1 따따따따따따 충격파처럼 따따따따따따따 소리 들리나요? 따따따따따따따 모드 2 볼까요? 모드 2 따따따따따 딱따구리처럼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느낌 좋은데요. 모드 3 볼까요? 모드 3 잔파장이 계속 나옵니다. 느낌이 좋은데요. 그러면 제 엘보에 한번 해볼까요? 모드 1부터 모드 1으로 해놓고 파워를 자, 일로.
따따따따. 아, 느낌 좋습니다. 아, 이렇게 자극을 주는군요. 아, 일종의 진동 자극처럼 느껴집니다. 전기 자극처럼 느껴지고 충격파처럼 따따따따따따따. 2단계 볼까요?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 그러면 모드 2로 해서 3단계 볼까요? 모드 2로. 모드 2로 3단계. 따다다다다다다. 아, 이게 통증이 있으면 더 통증이 개선된다는 원리입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자, 모드 3로 해서 4단계를 볼까요? 모드 3로 5단계를 보겠습니다. 5단계. 따다다다다다. 지금 옷을 입고 있어도 자극이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되게 편한데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손목, 팔이 아플 때, 손끝까지 자극이 옵니다. 지금 모드 3에 파워 5거든요. 모두 1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손 좀 보시죠. 전자기장인데요. 신경에 자극을 줘서 이렇게 반사가 나타납니다. 아, 신경 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통증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자, 다 썼으면 놓고, 자, 파워를 조절해놓고, 0으로 해놓고, 1로 해놓고, 오프 끄고, 이게 소리가 계속 나네요. 그러면 이거는 뒤에 있는,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익스럭스는 마사지 패널을 원하는 부위에 대고 사용하는 단순한 조절법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 컨디션에 따라서 세 가지 모드와 다섯 가지 강도로 파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5분에서 30분까지 조절할 수 있네요. 그래서 어깨 승모근이 뭉쳤을 때, 엘보가 있을 때, 손목이 아플 때, 관절 부위나 근육통이 나타나는 어느 곳이나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까요. 좋은 점은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옷을 입고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극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자극이고요. 아, 이런 자극으로 통증 관리가 되겠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불편한 점은 약간 무겁습니다. 무겁고 이 본체도 약간 무겁고 이 풀업도 무겁네요. 개선해야 될 점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더 사용해보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제가 셀리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럭스에서 나오는 전기장은 최대 100mm 깊이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근육세포를 자극하여 근육이 뭉치거나 결리는 부위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맨살에 대지 않고 그냥 옷을 입고 100mm면 10cm죠. 두꺼운 옷을 입고도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사용하는 것보다 근육이나 관절에 단순한 만성적인 통증에 사용하도록 하시고 통증이 심해진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셀리턴 익스럭스로 홈케어를 통해서 통증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